화학과 화학공학은 엄연히 다른 분야라고 한다. 화학에서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과 반응을 다룬다면 그 화학물질을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공정이란 단계를 거치는 것이 화학공학. 때문에 거의 모든 공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공학 기술자들은 공학의 팔방미인으로 통한다는데 어디 계세요? 저희요?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분야 화학공학 기술자 한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분야 석유화학공학 기술자 박지원입니다. 일반 화학물질은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학적 지식을 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화학공학 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석유화학공학 기술자는 석유를 통해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궁무진한 석유화학공학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우선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고무와 플라스틱은 석유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석유로부터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와 신발의 주요 원료인 고무는 석유로부터 여러 단계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 부타덴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타덴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이 있습니다. 솜사탕은 설탕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설탕을 부타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솜사탕을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탕 알갱이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큰 크기의 솜사탕이 되듯 부타덴 여러 개가 모여서 큰 크기의 고무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석유로부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일을 설계하거나 연구하는 게 저희들이 일이 되겠습니다. 그 후엔 이렇게 개발한 화학물질과 설비 시스템을 운영할 공장 또는 기술들을 찾아 의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생산 업무에 돌입하는 과정이다. 대다수의 석유화학공학 엔지니어는 공정 엔지니어, 즉 생산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을 하고 생산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발자나 연구원에 의해서 개발된 공정에서 최적의 상태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체득한 기술을 공정 개발자들이나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공학 기술자,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좀 더 쉽게 이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공정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원들은 어떤 제품의 레시피, 즉 제조 처방을 연구하시고 그 제조 처방에 따라서 생산하는 공정을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서 연구된, 제안된 생산 공정에 따라서 설치된 설비를 저희가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제품의 진화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좋은 제품을 더욱 좋은 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일, 일의 성과가 곧바로 보이는 일이기보다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고 알아내는 일.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맞바꾼 대가다. 2, 3년 동안 열심히 수행한 프로젝트가 외부 환경이라든지 내부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이건 분명히 회사나 외부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수행한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이렇게 중단되었던 프로젝트가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중단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문제를 다시 새로 봉착해야 된다는 게 또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이 무대가 되는 것이다. 공학의 팔방미인이란 별칭에 맞게 어떤 산업 분야든 제조공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화학공학기술자들은 환영받는다고 하니 내가 바로 이 무대의 주인공! 아니 근데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젠가 미국 화학공학 설계대회 문제로 당신에게 연간 몇 톤의 석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화력발전소를 지어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물류, 저장, 부산물 처리와 같은 기초 모델링을 한 다음 경제성 평가 후에 10년간의 이윤에 대한 경제 흐름을 모델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이 필요하고 이외에 물리, 화학과 같은 기초 학문에 대한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위험 물질을 다루거나 환경에 유해한 유해 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공정과 시스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석유화학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 중심에 서서 흘리는 그들의 땀방울은 곧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 될 것이다. 석유화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때 화학, 물리, 영화 같은 기본 학문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과학 캠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한다면 여러분도 쉽게 석유화학 공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공학자의 문으로 들어오세요.